이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 있다고 들었어요. 있겠죠? 약간 길보다는 내천 옆에 있는 샛길? 왕릉 쪽으로 가는 길이니까요. 왠지 여기가 릉인 것 같고, 요 좌측의 길이 산길로 이어지는 건지 한번 가보시죠. 역사 유적지도 보고 좋지 않습니까? 아, 순경태우릉이네요. 석실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없네. 위쪽 올라가 보시죠. 가면서 이제 길이 있지 않을까요? 저 위에는 그냥 능 하나 있는 게 끝인 것 같고요. 그렇죠. 나들길 4쪽으로 가야지만 진강산으로 가는 게 아닐까요? QR코드 하면은 나오는 거 아닌가? 아, QR코드가 있네요 또. 나들길 4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건가? 오, 별게. 네트워크. 뭐야? 안 되는 건가? 제지도 한번 물어보시죠. 진짜? 제지도. 네, 안 되네요. 이래라. 이거 찍을 사이즈지. 어, 저기 표지판 있네요. 여기는 석실분이세요? 원종. 아, 근데 저건데? 요거는 공분? 모르겠어요. 내려가시죠. 짜잔. 이쪽이 산길 시작이네요. 이렇게 해서 등산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정상까지는 2.2.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갈래길에서 좌측 정상 방향은 이쪽입니다. 이제 산길 느낌이 확 나네요. 와, 그니까요. 새들도 많아서 되게 좋아요. 근데 날씨가 확실히 많이 더워졌나봐요. 덥네요. 와, 힘든데요? 이제 손잡이도 생기니까 좀 편하겠네요. 아, 시원하다. 아, 오, 근데 벌써 반 올라왔어요. 그래? 네. 정상까지 900m 밖에 안 남았어요. 이게 짧고 힘든 코스인가 봐요. 아, 높이가 지그 헛개수 드릴까요? 커피 드릴까요? 헛개 마실까요? 헛개요? 여기 있습니다. 내가 좀 왜 가봐? 어? 갈매기인가? 와, 안개인가? 저쪽 저기 가면 왠지 더 잘 보일 것 같네요. 우와, 야, 이제 정상은 저기일 것 같네요. 와, 소나무와 함께 볼 수 있는 경치, 한 폭의 그림 같네요. 멋있다. 이게 바람 소리도 정말 듣기 좋네요. 죽인다 여기. 사람도 없고. 사람이 없다는 거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네요. 와, 저기인 것 같아요. 저기 여기 보면 요쪽, 거기가 아까 주차했던 곳이고 지금 이만큼 올라왔네요. 와, 엄청 올라왔네. 와, 근데 혼자 가셨네? 저 멀리 보이시나요? 와, 암벽에 나무 너무 멋있다. 야, 1시간? 1시간 남짓 걸린 것 같네. 300m 남았네요. 어, 시원하다. 아, 야,
멀리 산도 있는데 안 보이네. 아, 쉼터도 있네요. 마지막에서 쉼터도 있어요. 쉼터. 용마 벌대총. 말발굽 기운? 어, 요거 말발굽 바위가 요건가? 아, 이거구나. 저기가 정상이니까 마지막 힘냅시다. 와. 그치 그치, 이거 보려고 온 거지. 야, 정상까지는 한 1시간 20분? 슬슬 내려갑니다. 아, 어우, 어우, 야, 이 미세먼지가 없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. 와, 좀 맑아졌네요. 아까보단. 이야, 어디 가셨지? 엄청 빨리 가시네. 아까 만났던 표지판 1.1 반 정도 왔네요. 아, 이제 조금 편해질 거예요. 어디까지 가신 거야? 길 알고 가신 거 맞나? 아, 벌써 여기까지 내려왔네요. 주차장까지는 약 500m. 이리다 보니까 약간 걱정했는데 벌써 와 계시네요. 등산 후 하산까지는 약 2시간 10분, 20분 정도. 하, 다음에 맑은 날에 다시 올게. 안녕.